오늘은 좋은 예배자, 좋은 예배자, Good Worshiper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다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 찾은바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예배에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가인과 아벨,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무뭐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예배 때문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들이면 택함받은 백성이 되는 거고, 예배 제대로 못 들이면 이제 버림받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벨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아담의 둘째 아들, 뭐이 정도고, 그 정보가 한 장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짧은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최초라는 기록을 많이 세웠습니다. 최초의 목자고 최초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최초에 기록된 동물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고 또 최초의 순교자였고 뭐 최초가 참 많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 뜻이 뭐냐? 그잘 모릅니다. 뭔지 잘 모르는데 제가 주석들을 보니까 대충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뭔지 몰라요. 안개라는 뜻이 있다. 뭐 숨결이란 뜻이 있다. 초장이란 뜻이 있다. 허물하는 뜻이 있다. 뭐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장가도 못 가고 또 아버지가 되는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민족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또몇 권의 시를 쓸 만한 사람이었는데 일찍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었지만 그는 계속 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이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벨이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린 걸 통해서 죽어서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표상, 예배의 표준, 예배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생을 살때 길이로 사는 거 아닙니다.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대로 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영원히 남는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뭐 돈, 명예, 권력, 백날 추구해봐야 많은 거 있어봐야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한 줄도 어떤 때는 그한 점으로도 기록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드리는 교회가 돼야 기억되는 교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벨 학식이 뛰어난 거 아니었죠? 노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죠. 뛰어난 인간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배 하나 제대로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던 최고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 최고 인생을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는 최고 인생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예배자 되는 거예배자, 워시퍼 되는 거. 예배 잘 드리면. 하늘 날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자가 될 것인가? 살피겠습니다. 순서대로 쭉 살피겠습니다. 좋은 예배자의 특징 다섯 가지를 정리하겠는데 첫째 처음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이 처음이라는 거. 처음이라고 주시는 건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최고의 예배자가 될수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재물을 드리는 원칙이 나옵니다. 1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원칙이에요. 첫 번째 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을 보니까 너는 태에서 처음난 모든 것과 태에서 처음난 모든 것다 드리래요. 1 3절 보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또 그다음 보니까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짐승이 되었던 물건이 되었던 아들이 되었다 하도 처음 난건다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속성, 예배자의 특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3장9절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추수 감사절이 뭡니까? 처음 추수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일 좋은 거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정신입니다. 자막 3장9절 정신이에요. 첫 번째 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날 기도에 새날 기도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매달 1일1일은 주님께 드리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며 드리자. 또첫 시간 첫 시간을 드리는 게 새벽기도죠. 하루에 첫 시간 주님께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뭐 취직한 사람하면 첫 월급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랬고 뭐 주변에도 그거 하는 사람 많이 있대요. 사업을 시작하다 첫 번째는 예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다 뭐든지 첫 번째, 첫 번째. 여러분 그런 마음 먹었으면 좋겠어요. 남녀지간에 이제 데이트하는 형제 자매들,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첫 번째 데이트는 예배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데이트 예배부터 드리라고요. 그런거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을 그 결혼하게 만든 어떻게 보면 뭐 진짜 꼬신 거죠 꼬신 내용이 뭐냐 우리 어머니가 그 나름대로 또 믿음이 있었는가 봐요 만나자마자 이번에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어머니 댁에 가가지고 무슨 냉면 얻어먹고 주서 들은 얘기를 하고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만나자마자 우리 아버님이 그랬대요 이제 기도하면서 총각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만남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아니면 뭐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뭐 그러지 기도부터 시작했대요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그 순진한 처녀가 그거에 속아가지고, 그죠? 자기 평생을 봐줬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도 그런 사람 좀 많이 나왔습니까? 첫 번째 데이트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 좋겠죠? 아니면 또 매일매일 데이트도 마찬가지죠. 처음 만났을 때, 그죠? 처음 데이트 시작할 때는 형제가 기도하고 또 반대일 수도 있고 마지막 헤어질 때는 자매가 기도하고 헤어진다. 그럼 그 만남이 좀 멋지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 첫 번째는 마지막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마치겠습니다. 멋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갱신해야 될 것, 갱신을 이렇게 변화되거나 버려야 될 것도 있고 또 보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 보존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요즘엔뭐온라인에서 헌금도 많이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헌금드릴 때 보면은 그 종이돈 가운데 세 돈만 모아가지고 헌금드렸습니다. 그래서 헌금드리면 헌금용 돈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은행에서 나는 빠빠단 돈이 있으면 그 특별히 모아서 그 그러니까 어른들 그랬습니다. 빠빠산 돈 나오면은 그저 그 따로 빼냈어요. 그거 뭐냐? 헌금 드릴 돈이래요. 그래서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접히거나 뭐 이렇게 지저분한 돈 드렸던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 그게 바로 뭐예요? 처음껏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라고요. 하다못해 옛날엔 그랬습니다. 다림질을 했어요. 돈을 다림질 해가지고 빳빳하게 만들라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되게 싫어할 건데, 그죠? 이게 다림질을 막겠다고 가끔 태우기도 하고, 예, 그,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돈, 돈이, 돈이 아니에요. 내. 네.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구태의원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미국이 그그 뿌리가 참 좋죠.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첫 번째 예배 드렸고 첫 번째 예배당부터 지었고 첫 번째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제물 드렸잖아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리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거다 드렸더니 적어도 짧은 건국의 역사를 가지고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수 있었다. 그걸 누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잠깐 비난만 하지 말고, 우리도 그러면 될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홍대 세계는 개척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처음이잖아요. 뭘 해도 다 처음이잖아요. 건. 웬만한 건. 웬만한 거다 처음이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 지금 우리 홍대 세계에 나오는 성도 가운데 제일 머리서 나오는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어디서? 뭐 관심도 없습니까? 용인에서 뭐 새벽기도 나온다. 새벽기도는 제일 먼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배드린 성도 가운데 제일 멀리서 오는 성도는 제주도에서 오십니다. 제주도에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둘다 의사인데 나이천 신자형 부부인데 이제 그렇게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오고 있어요. 새벽에도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새벽에서 새벽에는 제가 볼때 용인이 제일 먼것 같고 올수 있는 거리로볼 때. 뭐 자동차로 오면 더 멀리서 올수 있겠지만. 제가 볼때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거 드리겠다는 거, 첫 번째 거. 하나께서 님그 마음 귀하게 여기시겠죠. 2013년도 시작할 때 원단 금식 기도해 첫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1월 1일 뭐딴거 계획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 되지만 저는 설교할 거 아니에요. 누가 더 힘들어요? 누가 더 힘들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뭐, 하루 금식이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먹을 때도 없잖아요. 물론 저도 여러분 감시하지만 서로, 서로 감시하는 거지만. 그래서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 주님께서 귀하게 계시고 제가 볼때 2013년도에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최고의 영광이 임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죠. 그래서 12월 한달 동안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로 풍성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첫날 새해 첫날 첫 시간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겁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 4장 4절 다시 보십시오. 아벨도 자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첫번째고그 다음에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기름으로 드렸다. 기름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기름. 요즘 같은 영양 과다 시대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기름 안 먹잖아요. 저도 저는 저도 기름을 좋아하는데 이상한 기름을 잠깐 잘라서 주더라고요. 기름이 제일 맛있는 건데 옛날에는요. 잠깐만 이 저도 나이가 들었는가 봐니 옛날 얘기하는거 보니까 어렸을 때하고 지금 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죠 달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기 구경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기라고도 안 하고 괴기라고 불렀어요, 괴기. 하도 보기 힘들어서 괴이한 물체다 그래서 괴기 진짜 그래요. 농담이 아니었어요. 우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에 파출부를 하는데 옛날에 식모였어요. 식모를 이렇게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또 이번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듣기 싫어하던데 하던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렇 파출부 같이 다녔거든요.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있대요. 어떤 부자집에 일하러 갔는데 그 집은 국을 먹는데 고기는 남겨두고 국물만 먹더라. 요즘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신기하게 여기니까 너무 신기하게. 어떻게 고기를 남겨두니? 그 얘기를 들었던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다 있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그 고기가 중요한 거였고, 사랑이 뭐였어요? 고기가 얼만큼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게 화제가 됐고, 그 얘기를 제가 볼때한열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한 집다 있다고. 그죠? 얼마나 부자면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게 지금 우리들의 삶이 될지 몰랐거든요. 그게 한 40년 전쯤 된것 같아요. 그죠? 그때 말해도 고기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일 좋은 건 뭐냐. 기름 붙어 있는 고기가 제일 맛있는 고기였어요. 그거 알아요? 야,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 저는 어려울 때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태어난 애가 또 흉년이었대요. 전 지금도 고기 먹을 때 기름이 좋아요. 제발 기름 자르지 말아요. 어디 고기 줄라 그러면. 난 기름이 좀 붙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너무 행복하고. 왜냐하면 하나님도 기름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은 니네 먹지 말고 나한테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는 하나님과 식성이 비슷한가 봐. 나 기름 진짜 좋아해요. 자, 꾸만 기름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에도 제 배에는 기름이 끼어 있어요, 그죠? 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제 배에다가 뭐 관을 갖다 꽂으면 유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름이 있거든요. 기름이 좋다라는 걸알수 있는 게 뭐죠?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그망나니 아들 둘 있잖아요. 허니와 비너스라고. 이 놈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상회장 이장1 5절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근데 그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내게 내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기름은 다 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부위이기 때문에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고기를 삶아가지고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홈니와 비나스 이두 놈들이 기름이 맛있다고, 그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기름 빼기 전에 그 고기 달라고. 그럴 정도로 나쁜 사람들이었다. 라는 걸 묘사할 때 이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위 중에 제일 좋은 부위가 어디예요? 기름이래요, 기름.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뭐딴 사람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름 좋아하기 때문에 기름 먹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저는 믿어요. 이거 실앙적인 차원이에요. 우리 가족 가족들 잘 들으세요. 기름 떼지 말고 주세요. 기름이 붙어 있어요, 기름. 분명히 저는 나는 과학자가니까 잘 모르겠어요. 기름은 몸에 나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절대 몸에 나쁘지 않아요. 내가 한 번도 그거 먹고 몸에 나쁜 적이 없어요. 기름이 분명히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 기름과 같이 고기를 먹어야 몸에 좋다라는 게 증명이 될 거라고. 난 믿어요. 지금은 나쁘다 나쁘다 그러는데 뭐 콜레스테롤 높고 뭐라 그러는데 그다앙터이야 과학이란 건 항상 시대가 지나면 바뀌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 모유가 나쁘다 그랬어요. 분유가 더 좋다고. 그래서 모유 안 먹고 분유 먹인다 그러다가, 난 그때 믿었거든요.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 유식이 제일 좋은데. 근데 저 과학적인 증명을 할 길이 없었어요. 나는 모유가 좋다고 믿었는데, 믿음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10년, 20년 지나 보라고 분명히 모유가 좋다라는 시대가 올 거라고 와요 하나요? 와요? 오지요? 왔다고. 인간이랑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다 나중에 모유가 좋다 그러면 초유가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증명이 되잖아요. 저 옛날 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산하 제한 하길래 아 산하 제한 이거 하나님이 뜻시아이라고 분명히 아이 더 나키 운동 벌어지고 애들 나면 보조금 주는 시대가 온다고 다 웃었어요. 다 웃었다고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언제 산하 제한하라고 그랬어. 그런 게 없는데 그죠? 그 엉터리 같은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 접근할 때가 있다고요. 잘 증명이 안 되면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 알아 그럴 거라고요. 분명히 고기는 기름 같게 먹어야 돼. 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먹어봐서 알아요, 그죠? 먹어봐서 한다고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 잘라내고 아 그거 아니에요, 그 절대로 아니라고. 분명히 기름과 함께 먹으면 뭐가 중탕이 돼가지고 몸에 좋은 일이 분명 벌어질 거라고. 그죠? 십년, 2 0년 지나고 난다 이 얘기에 나온다 그러면 야저 사람은 과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믿음으로 먹어서 되는구나 그런 거. 근데 그래서 또 하나 먹는 게 있어요. 기름 제가 좋아하고요. 성경에 보면은 먹으라 그런 게 있어요. 먹으라 그런 게 꿀이에 요 꿀. 잠언 2 4장1 3절 보니까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성경의 메시지예요. 뭐, 뭘 먹으라는 메시지 여기밖에 없어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그 다음에 이것이 좋으니라그 다음 부터 뭐라고 그러잖아요.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이 말씀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계속 꿀만 먹어요. 야 꿀은 주지 않고 먹어요. 꿀은. 그래서 제가 증명은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나이 비에서 피부가 좋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피부가 좋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남하고 다른 걸 따져야 될거 아니에요. 저는 운동하고 난 다음에 샤워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말려버려요. 그런고난 다음에, 아, 그래도 별, 별은 냄새 안 나요. 그 다음에 한 3시간, 4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해요. 그러면 샤워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피부에서 뭐가 이렇게 기름 같은 게 나와요.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거라는데, 몸에서 나오는 화장품이라 생각해. 요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요 제일 좋은 거. 그거 하나고, 이거 추측이에요, 뭐 증명된 건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꿀이에요, 꿀. 끊임없이 꿀을 먹어요, 꿀이 면 피부를.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저하고 종교는 다르지만 같은 종교인도 세기인데 내가 어떤 사례 갔더니 어떤 스님이 계셨어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머리가 반질반질 한 거예요. 머리가 반질반질. 진짜 뭐, 파리가 떨어지면 미끄러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반질반질 한 거예요. 어쩜 저렇게 머리가 반질반질 할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 스님. 어떻게 하면 그 머리가 이렇게 반질반질 합니까? 그랬더니, 안가르쳐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 꿀을 바르면서 머리를 씻는데요. 꿀을. 아 그래서 발라도 되는구나. 내가 그죠. 그다음부터 따라 하지는 않아서 따라 하지는 않는데, 야 꿀이 그 대단한 거구나. 옛날에 뭐약 없을 때는요, 뭐 이렇게 상처 있을 때꿀 바르면 낫는다 그런 것도 있었다고요. 근데 전경에서 완벽한 식품이 꿀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꿀 먹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잠언 24장 13절. 내 아들아, 뭐 딸은 모르겠어요. 아들은 먹어야 돼요. 꿀을 먹어라. 꿀을 먹어라. 뭐, 여자는 나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나난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어. 난, 난 그냥 믿거든요. 그냥 난 문자들은 믿어요. 그냥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아멘. 이것이 좋은지라. 아멘. 그죠? 초기 <laughs> 꿀을 먹어라. 아멘.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조금 전에도꿀 먹고 왔어요. 꿀 먹고. 그죠? 꿀 맛이야, 꿀 맛. 꿀이니까 꿀 맛이죠. 그죠? 그 성경 말씀대로 한번 해봐요. 그죠? 분명히 기름 좋을 거라고. 하나님이 취향이 기름인데 뭐, 그죠? 그리고 꿀도 좋을 거라고요. 꿀과 기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최고의 것이야. 그 당시에는 최고의 것. 기름 최고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 기름이 뭡니까? 지금 기름이 나쁜 거죠. 근데 이 당시엔 좋은 거라고요. 제가 이거 강조하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름이 좋은 거라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 전 예전부터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자녀가 옛날 에 많았잖아요. 한네 명쯤 있으면 꼭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은 법관 되라. 그 다음 잘하는 애는 뭐 의사 되라. 뭐 공부 못 하고 대학교 떨어지면 신학교 가라. 내가 볼때 이거 하나님이 제일 지하는것 같아요. 제일 지하는 거. 그죠? 제일 좋은 아들과 딸이 있으면 그 주님의 일을 하라 그러십시오. 성교사되라 그죠? 헌신하라. 그런 집은 돼요. 무조건 된다고. 미국에 있는 그 아이비리그에는 명문대학들이 다 신학교부터 시작했던 대학입니다. 하버드 신학교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프린스톤 신학교부터 시작했어요. 예일 다 신학교부터 시작했던 학교라고.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찌꺼기를 들으면서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게 찌꺼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최상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최상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제일 정신 맑을 때 하나님 말씀 리겠습니다그는 새벽에 깨자마자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읽어요 왜내 정신이 제일 맑기 때문에 제일 정신이 혼미할 때가 언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나 혼미해져요 막 내가 살았는 줄었는지 비몽사몽 그럴 때전 잡지 읽어요 그냥 읽으나 말나 하는 거 그죠 뭐. 사이가 뭐 했다 뭐 이런 거 그때 읽어요 그때 절대 아침에내가 그런 정신 맑을 때안 읽어요 정신 제일 맑을 때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마음이요 깨자마자 신문 보지 마십시오 깨자마자 성경 읽어야 돼요 제일 맑을 때 그렇죠?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 자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4장4절 여기 보니까 뒷 부분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재물만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 5절, 가인과 그의 재물. 가인과 가인의 재물. 그러니까 뭐, 재물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삶, 인격 자체를 받으신 거죠. 로마서 12장 1절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 자체, 우리 삶 자체를 주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물질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물, 헌금한다는 건요. 헌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은 무지하게 많이 벌었는데 뭐 몇천원짜리 그냥 집어넣어서 헌금하면 그게 그 사람 가치예요. 그게 거지냐? 그죠? 그렇게 알수 있는 거죠. 헌금을 어느 정도 드려야 되냐면 자기, 자기의 아픔이 있정죠내 몸의 일부를 드린다고 생각할 정도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 원이 충격이 안 된다 그러면 만원 헌금 아니에요. 그러나 학생들 같으면뭐 오천 원만 해도 큰 액수라고 생각하면 하도 충격이 와야 돼 충격이, 그게 그게 헌금이에요 헌금 그런 정신. 고린도후서 팔 장을 보면은 거기 헌금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 기근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그랬더니 그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때 그참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팔장오 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헌금 전에 뭘 했다고요? 자신을 죽게 드렸대요.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이 헌금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요. 그죠?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삶을 드린 거예요. 삶을. 아, 내 삶을 드렸으니 뭘못죽겠어요 아, 남자 인간에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건 뭐야? 내 마음과 모든 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주고 난 다음에. 너무 사랑하니까 뭘 표현하고 싶어서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뭐 카드에다가 뭐뭘 해줄까요? 뭐.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선물을. 그럼 그때 그 선물의 의미가 뭐예요? 작은 선물 같이 보이지만 선물이 아니죠? 내 전체를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 사랑하는 남녀끼리 뭐 반지 같은 거 사다 주잖아요? 그 반지가 반지만이 아니죠? 그게 자기 전체를 다 준다는 사인 아니에요? 헌금 그런 겁니다. 근데 마음은 하나도 없이 뭐 비싼 다이아몬드 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그게뭐 정신을 파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액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 삶을 드립니다.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시고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 전체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현존의 신학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딜 가든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게삶 전체를 드린 사람 그 사람 삶 전체가 복의의 복.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은 복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으로 여긴다고. 그래서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 은다복 받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복 받아야 돼요. 복에 복이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 접촉하는 사람이 다 복받지. 특별히 학교 선생님, 여러분, 이 복받아야 학생들이 다 변화가 되죠. 다 복받을 거 아니에요. 목사인 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목사 밑에 있는 모든 성들이 복받죠. 그리고 가장이라 그러면, 그죠. 우리 가정에 복임하기 위해서 내가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죠 복이라고. 그래서 그의 그 후손 가운데 요셉을 한번 보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죠. 보디바리 집에 가면 보디바리 집이 다잘돼버리고 하다못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이 다잘 돼버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 전체가 다잘 돼버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보기라 그러면 회사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회사잘 돼야 돼요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다잘 돼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무슨 일은 다잘돼그 사람만 가면 잘 돼요 가면 제가 이번에도 네팔 선교 갈때그 별로 갈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권해서 간 사람이 한두 명쯤 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 때 내가 좀 불안했어. 왜냐하면 그뭐딴 사람, 딴 멤버가 없을 때요. 그래데요 사람이 가면은 내 팔이 복이 임할 것 같아. 하도 신실하고 내가 보니까 이게 싹수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싹수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명의 멤버들이 다 복, 복이 갔으면 좋겠어요. 복, 복덩이들이. 그래야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요. 그래서 제가 선별을했다가 한두 명 정도는. 그죠? 선별 해서, 물론 수명이 다 훌륭하지만, 그죠? 그 그러니까 멤버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항상 되더라고요. 언제나. 그런 존재가 돼야죠 복동이가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가면 되던 일도 안 돼. 이상하게. 막 불길해진다 했죠. 누구 왔다 그러면 막 기도가 절, 절, 저절로 나오고, 그죠? 기도가 절로 나온다 그런 말 쓰지 마고 크리치 이니까 절로 나와요. 교회로 나와야죠. 절로 나면 안 되고, 그죠? 기도가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불안해지고, 뭐가 이게 불길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소동가 오라 보죠. 소동가 오라가 왜 망했어요? 뭐 여러 가지 죄 때문에 망했다. 뭐 동성애로 망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아 성경의 시각을 놓고 얘기하면 뭐예요? 의인 열사람 없어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의인 열사람이 있었다면 망해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 우리 서울이 왜 망해요? 그죠? 우리 의인 열사람이 있어 안 망하지. 홍대 일대가 왜 망해? 우리 홍대 세교에도왜 망해? 그죠? 기도해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삼년째를 드린 사람의 복이라고. 복. 아, 사도행 20장 보십시오.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가지고 다 죽게 되는데, 바울이 탔으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276명. 다 살았어요, 다. 하나님그랬잖아요너 때문에 산다고, 뭐. 여러분이 배에 타고 있으면 그런 생각해요? 너 때문에 산다고. 이번에 네팔 선경가는 사람들 비행기 안지, 안심하고 가세요. 탈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이 비행기 안전해요? 왜요? 그러면 나 때문에. 그러라고요. 알았죠?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데, 우리 때문에 안전하죠? 문제 없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복 얘기 쭉 나오잖아요. 5절 보니까 내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복된 사람이 가면 복이 얼마나 임하느냐 하면요. 광주리, 떡반죽 그릇, 그릇까지 복을 받는데 그릇까지. 알아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 쓴 그릇 그 빌려가서 쓰라고요. 그, 그릇까지 그 복을 받는데 그거 믿어야죠. 저 믿어요, 그거 진짜. 그 그릇까지 복을 받는데 그릇까지. 우리 그 밥차에서 주는 그 밥그릇 그거 귀한 겁니다. 그거 여러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그거 그, 그 먹었던 그 그릇 거기도 복을 받아요 복을 그 자리 의자 그게 목욕탕 의자 같이 보이지만 그 플라스틱 의자에 이제 거기 복, 복 받은 사람이 아닌 거라고 그게 은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에 가면 그 햄버거 가게 따르 있죠 인앤아웃이라고 그 캘리포니아 에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인앤아웃 그뭐 감자 야채가 신선한 거막 썰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주는 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는다 인앤아웃 이 말씀에 필 꽂혀 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그죠? 우리 회사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이 햄버거 먹는 사람 다 먹을 만다.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꼭 먹자래 복 받으라고, 그죠? 이내나 가가지고 먹고. 여러분 그런 자부심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있는 곳에는, 그죠? 이내나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는다 왜요? 그삶 자체를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자부심과 확신 이 있는 삶 전체를 드려서 예배가 예배 다워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면 예배 받으십니다. 11에서 11장 4가절을 좀 인용해야겠네요. 믿음으로 아베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답니다왜 왜 예배를 받으셨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죠. 로마서 4장 17절을 보니까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 뭘 믿었어요? 이삭 바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시죠. 여러분, 우리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제일 기분 좋은 게 뭐예요? 어떤 사람 믿어 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사실이든 아이든 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목사님이 옆에 있어서 말씀 증거하면 나는 힘이 돼요.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그게 영광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 목사가 옆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 뭐 오늘 설교 누가 하나 뭐 이러고 그죠? 아, 설교 잘해야 될 텐데 막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안의 근거를 제공했던 자기 자신이 한스럽기도 하지만 자꾸만 그러면 열받죠. 그렇지 않아요? 믿어줘야죠. 믿어줘야죠. 완전히 믿어줘야죠. 믿지 못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건 그거는 어, 상대에게 그 영광이 누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 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게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제일 큰 일은 믿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읽으면서 계속 믿습니다. 믿어 주는 거야, 믿어 주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그런 사람에게 은총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암송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없이 뭘로 하나님을 기뻐 하려 그래요? 뭘로 하나님은 믿음 물가 지고 나오는 백성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것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그게 불안 불안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께서 님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우리가 뭐잘안 읽지만 한 장짜리 성경 있죠. 유다서. 유다서. 유다서를 보면은 11절. 화있을 진자이 사람들이요. 하면서 그 신앙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의 3종 세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면교사죠.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3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가인, 또한 사람이 발람또한 사람이 고라예요. 고라. 적어도 이3사람 같이 살지 말아야 돼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같이 살지 말라 불신이죠 불신 믿음이 없는 거 발라 또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질로 몰려갔으며 돈 받고 믿음 팔아먹는 녀석들 그발람의 길이에요 돈 때문에 뭐 하려 그러는 거세 번째가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느니라 고라 뭐예요 하극상 배신했죠 배신 그죠 고라 모세에 대해서 하극상하고 배신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게 살지 말아야 돼요?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가인의 길을 걸지 말라. 부신의 길을 걸지 말라. 믿음의 길을 걸어라. 또 하나는 뭐예요? 반란같이 돈 때문에 믿음 팔아먹지 마라. 세 번째는 뭐예요? 고라같이 배신하지 마라. 적어도 이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 인생 평균 이상의 인생살수 있습니다. 성경말씀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 가인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낫 가인. 반란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그렇죠? n o 낫발란그 다음 또 뭐예요? 고라 고라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런 인생이 되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은혜의 구원을 붙두는 십자의 피를 붙두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이러니 같이 보이는데 가인의 후손의 구원을 성경에서 이렇게 은근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장1 6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를 떠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인을 보호하고 계세요.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라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표를 줬죠. 그러니까 여전히 범죄했지만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회개 의 기회도 주잖아요. 4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회개 의 기회를 놓치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아벨의 피를 얘기해요. 아벨처럼 피 흘린 또한 사람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아벨의 피, 아벨의 피에서 뭘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해야 된다고. 의인의 피,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벌써 피를 얘기하다 피. 피로 인해서 뭔가 벌어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4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 소리를 통해서 또 다른 피 소리를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 12장 24절인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예수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로 이렇게 대비시키냐면, 믿 아벨의 피보다 더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피를 갖다가 이렇게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벨의 피소리에 호소가 있었던 건 마찬가지로 아벨보다 더 나은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저 가인의 후손들을 건져주고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아벨의 후손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럼 가인은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가인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가 살수 있는 길이 뭐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피의 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때 우리의 죄악이 사해지고 가인보다 더 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기지 않을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우리 정리합시다 다섯 가지 첫째는 처음 것 드리자 다 같이 요 처음 것 드리자 두 번째는 최고의 것을 드리자 세 번째는 삶 자체를 드리자 네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자. 믿음으로 드리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드리자. 드리자. 이 다섯 가지 기초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거 붙들고 나가게 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청사전입니다이청사전을 붙들고 홍대세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좋은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만 잘들어도 우리 승리합니다. 그런 예배의 축복과 은혜를 더해달라고 다차례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